이런 이제 상품 개정이죠, 그죠? 기초의 2월 상품이 100원 있고, 100원, 그죠? 그리고 매입이 400원 있다. 그럼 이제 500원어치 판매할 수 있죠, 그죠? 2월 상품 100원에다가 매입 400원 있으니까 500원어치 판매 가능 상품이라 합니다. 이 중에 판매한 상품의 원가가 300원이다.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죠? 200원이죠. 자, 이때 이 지금 이게 상품 원장이라는 장부죠,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은 장부상 금액이 장부상 금액 기말 재고가 200원이다, 그죠? 그렇죠? 이게 장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12월 말 연말에 이걸 실지 조사를 해보니까 실사 180원치 있더라. 그죠? 부족할 수 있잖아, 그죠? 또 이걸 우리가 판매 가격을 알아보니까, 즉 시중 가격을 알아보니까 150원이더라 이겁니다. 아시겠죠? 뭐 이때 이 차액 부분이죠. 장부 금액과 실금액 차액이 있죠. 20원 발생했다 그죠? 이걸 우리는 감모 손실이라 이래 부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시작. 감모 손실. 한번더 시작. 감모 손실. 물론 이제 앞에 재고 자산 감모 손실 아셨죠? 그럼 빼도 관계없고. 다음 실지와 시가의 차액 30원 생겼죠? 이걸 우리는 평가 손실이라 이랍니다. 이거는 가치가 하락했죠, 그죠?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아셨죠? 예.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장부 200원이고 실지가 180원이고 시가 150원이라면은 그럼 이 경우 있잖아, 그죠? 우리 그러면은 기말의 재무상태표 12월 말에 그럼 우리 회사에 지금 재고 자산은 얼마 있다 이래 보고를 해야 되잖아, 보고. 보고금이 얼마가 될까요? 어느 게 될까요? 장부는 200원이고 실제는 180원, 시가가 150원이라면은 기말 재무상태표에는 여기 얼마를 표시해야 될까요? 예, 요겁니다, 요거. 왜이 금액이 될까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저가법. 재고 자산은 낮은 쪽을 합니다, 낮은 쪽. 아셨죠? 아, 그래서 150원 표시한다, 요 금액. 요 금액이 말하면은 기말 재무상태표 금액이다, 그죠? 요게 말하면은 기말의 재무상의 금액이다. 왜? 요거는 무슨 법? 저가법이니까. 아셨죠?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금액이 주어지면은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이 금액이 작은 게 주어집니다. 알겠죠? 실제는 이거보다 이게 더 적을 수 있잖아. 그죠? 이게 더클 수도 있겠지, 뭐. 그죠? 아셨죠? 그렇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항상 여기 낮은 게 주어집니다. 요금액이 뭐다? 기말 재고다. 아시겠죠? 이게 무슨 법? 저가법. 자, 요 부분.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요거 얼마냐? 요거 얼마냐? 요거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그죠? 감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기말 재고액 얼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험 문제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어지고,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쉽잖아. 그죠? 그래서 문제는 약간 변형해 줍니다. 보세요. 이렇게. 장부 수량은 100개다. 실지 재고 수량은 90개다. 한 개당 단가, 단위당 원가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한 개당 사올 때 단가, 요거는 100원 줬는데, 지금 시중가를 알아보니까 요게 80원이더라, 요래 주어집니다. 요렇게. 요네 가지, 알겠죠?
장부 수량과 실지 수량과 한 개당 단가, 취득 단가 또는 장부 가격이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가 요래 주어지죠. 그 요래 주어지고 나서 감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물어봅니다. 자,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게 수량이니까 이 수량에다가 단가를 곱해야 되겠죠, 그죠? 그럼 장부에다가는 곱하기 단가를 해야 되는데 원가를 할까요, 시가를 할까요? 예, 원가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실지 수량에다가는 원가를 할까요, 시가를 할까요? 예, 이것도 원가입니다.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세 가지입니다, 그죠? 장부, 실지, 시가. 다시 시작. 장부, 실지, 시가. 한 번 더 시작. 장부, 실지, 시가. 자, 장부, 실지, 시가잖아, 그죠? 장부, 실지, 시가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은 요 시가에다가는 수량을 곱해야 되겠죠, 그죠? 수량. 한 개당 80원짜리인데 수량은 장부 수량일까요, 실제 수량일까요? 예, 요거는 실제 수량입니다. 이렇게. 그럼 끝났습니다, 그죠? 자, 이걸 좀 익히 놓으세요. 알겠죠? 장부에는 원가, 실지도 원가, 시가는 실제 수량. 아셨죠? 그러면은 금액은 19,000원. 8972 나왔죠. 그럼 이제요, 뭐 그죠? 요거 차이 얼마? 1,000원 감모 손실. 요거 차이 얼마? 1,800 평가 손실. 19,000원, 7,200원 제일 낮은 거 얼마? 7,200원. 요게 뭐가 된다? 기말 재고에. 왜? 저가법이니까. 상품은 저가법. 아셨죠? 예. 그럼 요거 물어보는 겁니다. 요렇게. 아시겠죠, 이제? 예. 그럼 우리는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부에다가는 원가, 실지에도 원가, 시가에다가는 실제 수량. 아셨죠? 예. 이렇게 해서 요걸 좀 꼭 좀 기억하세요. 아셨죠? 그럼 이제 요 관계를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요거 이해했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요 차이 천원 감모 손실, 요거는 평가손실 나왔죠, 그죠? 아셨다, 그죠?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자료에서 감모 손실과 평가손실 나왔죠, 그죠? 이거 보세요. 자, 또 방법을 약간 달리 해보겠습니다. 장부에 100개가 있었는데 실제가 90개다, 그죠? 10개가 내렸죠? 부족하죠? 10개. 10개가 감손됐습니다, 그죠? 10개가 감소됐는데 얼마짜리가? 100원짜리가 10개. 그럼 감모손실 얼마? 1,000원. 오, 1,000원 맞네. 그렇죠? 또한 다시 보세요. 원가 100원짜리가 80원 됐습니다. 20원 내렸네. 손실 20원 내렸습니다. 몇 개? 90개. 그렇죠? 90개 있잖아, 지금. 20원 내렸는데 90개 있다. 298 얼마? 1,800. 요래도 남이 맞네, 그죠? 이 방법은 둘 다 알아놓으세요. 아셨죠? 왜? 그때그때 쓰임이 있습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제가 보통 문제를 풀 때는 한 가지 방법만 말씀해 드리고 한 가지 방법만 여러분들이 익히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둘 다 알아놓으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에서 그죠? 바로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구할 때도 있어. 곧 주어지니까. 그래서 요 둘 다 알아놓으시면 답 풀 때 굉장히 편합니다. 요거는 둘 다 놓읍시다. 아시겠죠? 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100개가 90개 됐네. 10개가 부족하다, 그죠? 얼마짜리가? 100원짜리가 얼마? 1,000원. 요걸 뭐라 한다? 감모 손실. 100원짜리가 80원 되었습니다. 20원 내렸네. 손실.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90개 있네. 298 얼마? 1,800.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아시죠? 자, 이제 요거는 됐습니다. 이제 한 번 더 보세요.
그럼 우리는 이제 간모 손실이 생겼습니다. 연말에. 지금 이거는 연말에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현재가 결산 때입니다. 그죠? 예, 결산 때인데. 자, 이런 간모가 생겼습니다. 이 간모 손실은 이게 정상적으로 발생했으면은 이거는 매출원가에 포함해 버립니다. 아시겠죠? 정상적으로 발생한 간모 손실은 매출원가에 포함하고, 그럼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이거는 영업의 비용 처리합니다. 즉 말해서 요거는 매출원가에다가 포함하고, 이거는 말하자면은 그대로 그냥 이렇게 간모 손실로 처리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매출원가에 포함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 금액을 여기다 포함한다. 요 매출원가 여기다가. 아시겠죠? 그죠? 그럼 자, 아, 간모 손실은 정상적으로 발생했다면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그죠? 아셨죠? 문제가 주어질 때는 이 말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평가 손실도 주어집니다. 그 주어지는데 이것도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은 평가 손실은 전부 정상적 발생을 봅니다. 가치가 하락한 거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출원가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보통 보면은 문제에서 이 말이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아, 정상적 발생이면 매출원가에 포함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럼 자, 보세요.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모두, 이 모두 발생은 정상적 발생이라면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본다. 그러면은 이게 정상적 발생이라면은 요 금액은 어디로 간다 그랬습니까? 매출원가로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300원이 아니고 요 20원과 30원 더하면 얼마가 되죠? 350원이 답이 됩니다. 아시죠? 예, 한 번 더. 평가 손실과 간모 손실 중에서 70%는 정상적 발생이라면 매출원가는 얼마인가 물었습니다. 다시, 평가 손실과 간모 손실 중에서 70%는 정상적 발생이다. 요 평가 손실은 모두 정상적 발생이고 간모 손실 중에 70%는 정상적 발생이라 그랬다면은 30원과 요게 70%니까 14원 더하면 얼마죠? 44원을 요게 포함한다 이겁니다. 답은 얼마? 344원.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럼 이제 자, 정리해 보면 이래 됩니다.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 다시 간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기말 재고액 얼마냐? 그리고 하나 더 뭐가 있다? 매출원가 얼마냐? 물어봅니다. 이렇게. 아셨죠? 예. 끝났습니다. 다시 간모 손실 얼마냐? 평가 손실 얼마냐? 기말 재고액 얼마냐? 매출원가 얼마냐? 여기까지.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그죠? 아, 여기에 간모 손실, 평가 손실 문제가 있구나. 아셨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아시겠습니까? 예.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입니다. 예. 이해됩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러면은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부분에 대한 예, 또 우리 예제 한번 연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교재 한번 볼까요? 206쪽인데,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페이지는 한두 페이지 조금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206쪽에 일단은 문제 그 기본예제 6번입니다. 기본예제 6번 문제. 예, 그 문제 한번 보세요. 예제 6번. 다음은 회계 처리 자료인데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묻습니다. 그죠? 예, 그게 문제가 그죠?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각각 얼마인가 묻고 있네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주어진 자로 기축 얼마입니까? 예, 100만원. 매입은 900만원. 예. 그럼 이제 주어진 거, 그죠? 어, 이 금액. 이 금액이 뭐라 그랬죠? 예, 장부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장부. 그럼 장부 한번 보세요. 장부 수량은 660개. 한 개 원가 2,000원이다, 그죠? 그러면 그 호마 되겠죠? 660 곱하기 2,000 합니다. 얼마? 132만원.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장부상 기말이 132만원이니까, 그죠? 장부상이 지금 매출액 얼마일까요? 천만원 빼면 되겠죠? 그죠? 868만원. 그죠? 예. 그 장부상의 지금 매출원가는 868만원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일단은 보세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장부금액이 주어졌고, 그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실지가 주어져 있죠. 일단 여기까지 1차 완료했습니다. 실지 한번 보세요. 실지 재고는 650개입니다. 시가는 1,800원이죠. 그렇지만은 실지 수량 650개에다가 우리 실지는 단가를 뭘로 해야 되죠? 원가 곱하기 얼마? 2,000. 650 곱하기 2,000. 아셨죠? 얼마? 130만원. 알았죠? 그리고 이제 뭐가 보이죠? 시가. 한 개 얼마? 1,800. 1,800원짜리입니다. 몇 개? 실제 몇 개? 650개. 아셨죠? 얼마? 117만원. 오, 이렇게 찾는다, 그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장부와 실제의 차이가 생겼습니다. 2만원. 간모 손실. 그렇죠? 실지와 시가 차이 생겼네, 그죠? 얼마? 13만원. 무슨 손실? 평가 손실. 적은 쪽, 요게 뭐죠? 기말 재고. 자, 일단은 간모 손실 얼마냐? 2만원입니다. 평가 손실은 13만원. 기말 재고에는 120만원 나왔죠? 그럼 거기에 주어진 거 1번 간모 손실과 2번 평가 손실과 그리고 두 번째 기말 재고에까지 구했습니다. 그죠? 구했고 다음 이번에 예. 3번 그게 묻는 말이 뭐죠? 매출원가 얼마냐 물었습니다. 자, 매출원가 그 뒤에 보시니까 조건 있죠. 그죠?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그럼 정상적 발생이란 말이고 간모 손실은 비용 뜬다 그랬네. 이거는 비정상이란 말입니다. 그죠? 즉 말해서 요 평가 손실만 여기에 포함하란 말이죠. 예, 그럼 여기에다가 평가 손실 13만원 더하니까 그럼 이건 얼마가 되죠? 881만원 나오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그 매출원가는 그 주어진 거 881만원 맞습니다. 그죠? 881만원. 됐죠? 예. 그럼 이제, 자, 이까지 끝났고, 그 4번, 5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예. 1번, 2번, 3번 하면 끝났습니다. 4번은 만약에 물어본다고요. 총비용 얼마고 물었다면은, 우리가 비용이라면은 총비용에서 비용의 대표가 뭐죠? 매출원가죠. 그죠? 이거하고, 요거는 포함되었으니까, 요거 두 개잖아. 그죠? 883만원. 그죠? 알겠죠? 883만원입니다. 알았죠? 예. 그리고, 예, 거기에서, 이익 물었습니다. 그죠? 그 매출액 얼마? 그게 주어졌네. 1,500만원에다가 총비용 빼면 되죠. 뭐, 그죠? 예, 그거 빼면은
310만 원 나오고, 4번, 5번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안 하셔도 되고, 예, 일단은 이래서 우리가, 예,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예. 그럼 우리 시험에 또 나왔던 문제 가지고 실제 우리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교재 한번 잠깐 한번 보세요. 예. 예. 32번 기출 및 예상 문제에 갑니다. 기출 및 예상 문제 가셔서 32번, 33번, 3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2번, 33번, 34번 문제입니다. 32번 문제. 기말 재고자산 평가액으로 알맞은 것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 보니까 장부가 주어져 있고 실지도 주어져 있고 그리고 개당 원가도 있고 시가도 나와 있다. 그죠? 요리 주어져 있죠. 장부 수량은 900개, 실지 수량은 800개, 한 개당 취득 원가는 2,500원, 한 개당 시가 그랬죠. 그죠? 시가라는 거는 그 추정 판매 가격을 말합니다. 아셨죠? 우리가 지금 이제 팔 수 있는 가격이 시가겠죠. 그죠? 그런데 만약에 그게 비용이 나와 있으면 비용은 빼야 됩니다. 아셨죠? 추정되는 예상되는 판매 가격에서 그 예상되는 비용을 차감한 금액, 그걸 우리는 뭐라 하느냐? 순실현 가치라 이랍니다. 그 순실현 가치가 바로 시가입니다. 예, 일단 고려하시고, 시가라는 것은 판매 가격을 말하는데, 만약 비용이 있으면 비용을 차감한 금액. 따라서 비용을 빼놓으면 얼마죠? 2,400원이죠. 2,300원입니다. 그죠? 400원 빼니까. 예, 그래, 끝났다. 그죠? 자, 보세요.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장부. 장부에다가는 원가 이렇게, 그죠? 실제도 뭐라 그랬습니까? 원가, 그죠? 시가에다가는 뭐라 그랬습니까? 실지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그럼 이 금액을 계산하면은 답이 된다 이렇게. 900개 2,500원 얼마? 225만 원. 800개 2,500원 하니까 200만 원. 2,300원 800개 하니까 184만 원이죠. 그럼 여기서 장부와 실지의 차익이 나왔습니다. 얼마? 25만 원. 요거는 무슨 손실? 그렇죠, 간모 손실. 그죠? 이 실지와 시가의 차익이 나오네요. 그죠? 16만 원 나오죠. 이 16만 원 무슨 손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가장 적은 쪽, 여기 뭐죠? 기말 재고액. 아셨죠? 지금 문제 32번에서 요구하는 게 이거잖아요. 이거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183. 이 문제도 물론 우리가 요거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간모 손실을 물어볼 수도 있고 평가 손실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아셨죠? 이번에는 33번 문제. 예, 3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33번. 예. 다음 자료에 했을 때 간모 손실과 평가 손실을 별도로 계산한다면 평가 손실이 얼마냐 묻습니다. 그죠? 예. 그럼 33번 문제는 일단 주어진 자료를 보니까 여 기초기말이 나왔으니까 그죠? 여 한번 여볼까요? 미리 해도 되고 뭐 바로 해도 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지금 연습이니까 그죠? 이렇게 일단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초는 만원, 매입은 10만원입니다. 만원, 매입은 10만원.
1조 1잖아 그죠. 자 아래 보니까 장부상 기말 재고는 2만 원입니다. 이게 2만 원이다 그죠. 이게 2만 원이죠. 이게 장부입니다 그죠. 장부인데 지금 2만 원 그 내용이 뭐죠. 100개 200원 그렇죠. 아 이거는 200원짜리 100개다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2만 원이다. 그럼 이번에 이제 실제 한번 볼까요. 실제는 몇 개입니까? 네, 95개. 어, 이게 95개다 그죠. 얼마짜리가 200원짜리잖아 그죠. 이렇게 그죠. 그럼 이제 시가 나왔네 그죠. 시가는 한게 얼마라 그랬습니까? 예, 190원. 이게 한 190원이라 그랬습니다. 몇 개? 그렇죠. 이거 95개. 그 제가 실제 시가 우리 장부 실시가 했을 때 요 감모 손실과 평가선을 구하는 방법을 둘 다 알고 있으면은 문제에 주어질 때 이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알겠죠. 그 얼마든지 우리 구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이거는 어, 금액 나왔다. 그죠? 2만 원. 19,000원. 그죠? 이건 얼마? 예. 19하고 하니까 18,050원 나왔네. 그죠? 예. 알겠죠? 그죠? 예. 됐습니까? 그럼 요 차이가 얼마? 1,000원이죠. 감모 손실. 이 차이가 얼마 생겼죠? 950원입니다. 그죠? 무슨 손실? 평가 손실. 감모 손실은 1,000원, 평가 손실은 950원. 요게 기말 재고죠? 18,050원. 그럼 주어진 문제. 뭘 구하라 그랬습니까? 평가 손실 구하라 그랬다. 그죠? 950원 답이 된다. 아셨죠? 예. 요게 답이잖아. 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이거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또는 이 감모와 평가 손실, 이게 지금 현재 2만 원이면은 이거는 자동적으로 9만 원 되겠죠? 그럼 매출은 9만 원인데 이렇게 문제 주어지는 거, 그죠?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은 모두 정상이다. 그럼 몇천 원 얼마고 물어서 보라서 하면 만 9만 1,950원. 정상은 포함하면 되니까 그죠? 예, 됐죠 그죠? 예, 34번 문제. 다음 자료에서 손익계산서에 보고할 매출원가 얼마고, 어, 이번에는 매출원가 물었네요, 그죠? 매출원가 비용이니까 손익계산서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래 묻는 거죠, 그죠? 여기 기초. 매입. 매출원가 기말이다 그죠? 자 보세요. 예. 기초가 얼마입니까? 80만 원 그죠? 다음 매입은 200만 원 됐죠? 자 이 매출원가인데 이걸 뭐라 그랬습니까? 장부. 장부 됐죠 그죠? 장부. 지금 장부가 400개 한 개 500원입니다. 그럼 얼마? 20만 원. 어, 이게 20만 원이다. 그죠? 이게. 이게 말하면은 400개. 한 개 500원짜리다 이 말이죠. 그죠? 20만 원. 그럼 자동적으로 매출원가는 얼마? 260만 원 되겠네요. 그죠? 이게 80만 원이니까 빼면 되잖아. 그죠? 그럼 이 밑에 보니까 실제 재고가 350개라고 그랬습니다. 보세요. 실제 재고가 350개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우리 자동적으로 단가는 얼마? 그렇죠. 500원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뭐가 있죠? 시가. 그 지금 손실은 같이 시가. 얼마? 450. 이게 450원이야. 이게 450. 이거 몇 개? 그렇죠. 350개. 이렇게.
같다 그죠? 이렇게. 그 요게 같고 요게 같아지죠. 그죠? 항상. 아시겠죠? 예, 그러면은 자 이제 장부는 얼마가 되죠? 20만 원. 실제는 얼마죠? 17만 5천 원. 시가는 얼마가 되죠? 이거 계산 곱하기 이제 계산기를 하세요. 예, 여러분들 다 하고 계시죠? 그죠? 예, 자꾸 문제가 나오면은 가만히 눈으로 제가 하는 거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푸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 그죠? 이해하셨잖아. 여러분 풀 수 있습니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또 풀다가 물론 이제 처음 풀다가 이제 좀 숙달이 돼야 되니까 그죠? 처음 풀다가 잘 안 되죠. 안 되면 또 저를 보시고 풀수면 또 푸시고 이런 식으로 자꾸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럼 이게 얼마가 되죠? 이거 보세요. 계산 다 빨리 하셔야죠. 그죠? 1575 맞습니까? 이런 거네. 그죠? 이 차이가 뭐죠? 감모 손실. 그죠? 이 차이가 뭡니까? 평가 손실이잖아요. 그죠? 17,500원. 요거는 평가 손실. 자, 감모 손실은 25,000원, 평가 손실은 17,500원. 기말 재고는 요거. 됐죠? 감모 손실 25,000원, 평가 손실 17,500원. 그죠? 그리고 기말 재고액은 157,500원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뭘 묻고 있습니까? 자, 매출과 무섭니다. 그런데 박스 갈로의 단서 조항을 한번 보세요. 평가 손실과 감모 손실은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 평가 손실,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 이거는 매출원가로 처리한다 했으니까 매출원가에 포함한다는 말이잖아. 그죠? 더하면 얼마고 무섭니다. 원래 260만 원에다가 요거 얼마죠? 42,500원 더하니까 264만 2,500원 되겠네. 그럼 정답 264만 2,500원 정답이네. 그죠? 그죠? 예. 예,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럼 여기까지 이제 우리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이 다 끝났습니다. 그럼 감모 손실, 평가 손실, 기말 재고 뭐 등등 매출 것까지. 자, 상품에서 이 세 개가 핵심입니다. 이 세 개. 이거. T계정 두 개, 가로넣기. 그 다음 선입, 이동, 평, 그리고 감모평가. 그러면 네 번째 뭐냐? 기타 등등. 아시겠죠? 그죠? 요 이제 네 번째가 기타 등등. 요거는 또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마무리. 요거 하고 나면 이제 마무리죠. 그죠? 마무리 하고 나면 상품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건물 하고 나면은 자산이 끝나잖아. 그죠? 여기까지가 50%입니다. 시험에.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죠? 예. 아시겠죠?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